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정보보안기사 산업기사 필기시험 대비 강좌가 되겠습니다. 19년부터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됐는데요. 그 출제 기준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기사와 산업기사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출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시험 과목은 변함없이 기존에 보던 정보보안기사는 5과목이죠. 그리고 산업기사 4과목. 예.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안에 그 단원별 상세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원에 맞춰서 학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과목을 좀 보면 정보보안기사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 이와 같이 기존의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안, 정보보안 일반, 그다음에 관리 법규에 해당되는 과목이 있고요. 문항수는 전부 20문항씩, 그리고 각 과목별 30분씩 주어지게 되고요. 사지선다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전체 평균이죠. 다섯 과목 전체 평균은 60점 이상, 과목별로 40점 이상씩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애플리케이션 보안, 정보보안 일반, 역시 각 과목별로 20문항씩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30분씩 주어집니다. 역시 필기시험은 사지선다형 문제가 되겠고요. 네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 돼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과목에는 변화가 없는데요. 출제 상세 기준을 보면 단원별로 좀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원론적인 이론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그 내용의 그 용어들이 바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새롭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단원들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내용대로 학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먼저 정보보안기사 시스템 보안 과목을 보면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보안 부분과 그다음에 서버 보안으로 나눠져 있고요. 클라이언트 보안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운영 체제 이해 및 관리, 그다음에 인증 조건 통제에 대한 내용과 파일 시스템 공격 기술에 의해 그리고 최신 유선 단말기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해킹 공격 그에 대한 대응 기술들 뭐 이러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요. 서버 보안 같은 경우에는 서버 보안 관리와 서버 보안 활용, 그리고 서버 보안용 소프트웨어 설치라든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출제가 됩니다. 서버 보안 관리 역시 운영 체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관리, 그리고 접근 통제라든지 파일 시스템 이해 및 해킹에 대한 공격 기술에 대한 대응 기술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안 이슈들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 보안 활용에 있어서는 운영 체제를 설치하고 활용하는 방법, 물론 이제 윈도우즈, 리눅스 전부 포함이 되겠죠. 시스템 최적화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 도구들, 취약점 무결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서버 보안용 소프트웨어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에 대한 접근 통제라든지 보안 시스템에 대한 설치라든지 운영 방법, 그 다음에 로그 분석, 로그 분석이 중요하죠. 로그 분석에 대한 방법과 로그에 대한 분석 도구들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 좀 비교를 해서 보시면 요 앞서 정보보안기사의 클라이언트 보안 부분은 그대로 동일하고요. 서버 보안 파트에서 2번, 3번 파트 있죠. 2번, 3번, 그 다음에 여기 5번, 5번 파트 같은 경우, 5번이 아니라 요 서버 보안 관리에서 5번 백업 기술의 이해 및 관리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새롭게 어떻게 보면 이 백업 기술 활용에 대한 부분을
예, 이렇게 이제 백업 기술 이해 및 관리 부분으로 수정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 보안 활용과 그다음에 서버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예, 필기 시험에서 포함되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트라이크 친 부분들은 예, 포함이 되지 않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과목입니다. 정보 보안 기사 필기 네트워크 보안 과목이에요. 산업기사와 보안기사를 각각 지금 비교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트워크 보안 역시 2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파트는 네트워크 일반 파트와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기반 공격 기술의 이해 및 대응 파트, 그 다음에 대응 기술 및 응용, 그 다음에 최신 네트워크 보안 동향과 관련된 4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일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예, 네트워크 개념에 의해 네트워크의 활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네트워크 개념에 의해 예, 네트워크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 종류와 동작 원리 및 특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IP4와 IP 버전 6그 IP 네트워크 주소에 대한 내용들 예, 출제 비중이 높죠. 그리고 네트워크 주소의 종류별 동작 원리 및 특징과 관련된 내용들도 예, 이 네트워크에 대한 개요 부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활용 부분에서 각 장비별 특징과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공유의 동작 원리와 특징에 대해서 유무선 네트워크 그리고 네트워크 도구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죠. 이러한 네트워크 프로그램들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기반 공격 기술 이해 및 대응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제 여러 가지 이제 해킹 공격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도스 공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도스 공격, 그다음에 스캐닝, 스포핑, 스니핑, 원격 접속 공격, 예, 전부 해킹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죠. 이러한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방안들,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와 네 번째 파트입니다. 대응 기술 및 응용, 그래서 보안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고요. SQL 셀, 그 다음에 IPsec과 같은 이러한 그 보안 프로토콜별 동작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프로토콜들을 응용하는 그 이해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 솔루션에 대한 이해 부분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 뭐 방화벽이라든지, 뭐 침입 탐지 기법, 뭐 VPN이라든지 등등 이러한 그 보안 솔루션들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로그 분석이죠. 예, 로그를 분석을 할줄 알아야 되고 어떤 그 로그가 어떤 로그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로그를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등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코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악성 코드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에 대해서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파트는 최신 네트워크 보안 동향입니다. 네트워크 보안 신규 위협,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신기술에 의해 뭐 이러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보 보안 기사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보안 과목에 네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네트워크 일반 네트워크 기반 공격 기술 이해 및 대응. 그래서 네 개의 대응 기술 및 응용, 최신 네트워크 보안 동향 네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정보 보안 기사와 똑같습니다. 1번 파트와 2번 파트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3번. 3번과 4번이 좀 틀립니다. 4번은 아예 산업기사에서 제외가 되고 있고요. 최신 네트워크 보안 동향에 대한 부분은 산업기사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다음에 3번에 해당되는 대응 기술 및 응용 파트, 이 파트에서 보안 솔루션 이해 부분에서 5번과 6번 항목에 해당되는 역추적 이해 및 응용이라든지 또는 악성 코드 분석 도구의 이해 및 응용이라든지 예, 요 부분들은 네.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입니다. 세 번째 애플리케이션 보안 과목입니다. 요 과목은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터넷 응용 보안과 전자상거래 보안, 그 다음에 기타 어플리케이션 보안 기술로 나눠져 있고요. 인터넷 응용 보안에는 뭐 FTP 보안이라든지 메일 보안이라든지 또는 웹 보안, DNS 보안, DB 보안 이러한 프로토콜, FTP, 메일, 웹 그리고 DNS, 뭐 데이터베이스 보안 뭐 이러한 다섯 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파트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 보안입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보안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지불수담별 보안 요소라든지 보안 프로토콜,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인증 기술, 무선 플랫폼에서의 전자상거래 보안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어플리케이션 보안 기술에서 이와 같이 어플리케이션 보안의 취약점, 그리고 기타 어플리케이션 보안 응용, 그래서 보안 취약점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보안 응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 보안 과목에서 요세 번째 기타 애플리케이션 보안 기술에 해당되는 요 파트 부분이 아예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보안까지만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과목입니다. 정보 보안 일반 과목인데요. 정보보안 일반 과목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안 요소 기술과 암호학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보안 요소 기술에는 인증, 접근 통제, 그 다음에 키 분배 프로토콜과 전자서명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암호학 같은 경우에는 암호 알고리즘, 해시 함수의 이러한 그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학이나 그 다음에 암호학에 관련된 부분은 원론적인 그런 이론 부분이라서 크게 뭐 바뀐 내용이나 또는 뭐 바뀐 용어들 뭐 그런 용어들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정보보안 일반 과목 두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안 요소 기술에서 생체 인식 인증과 관련된 요 새로운 인증 기술, 그 다음에 6번과 7번에 해당되는 전자서명에서 6번과 7번에 해당되는 전자서명 응용 원리 및 구조, 은닉 서명, 뭐 이중 서명, 그다음에 전자서명을 위한 최신 응용 프로그램의 특징 및 이해에 해당되는 요 단어는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암호학 파트에서는 암호 알고리즘에서 인수분해 기반의 공개키 암호 방식과 이산로그 기반의 공개키 암호 방식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시 함수는 그대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파트가 새롭게 그 정보보안 기사와는 다르게 요 3번 파트가 새롭게 이제 추가 되는데요. 정보보안 산업기사에서는 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해당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3번 정보보안 일반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이해라고 하는 요 파트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의 특성 이해, 그다음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 관련된 간단한 이러한 파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3번 파트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과목까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보안 기사 다섯 번째 과목입니다. 이거는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에 해당되는 그런 과목이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법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IT 쪽 학습하시는 분들의 가장 어떻게 보면 꺼리는 그러한 과목 중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체 2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정보보호 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정보보호 관련 윤리 및 법규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정보보호 관리와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 첫 단원 부분에서 그 다음에 법규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진행하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보안 관리 법규에 해당되는 부분은
출제 문제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법을 이 법에 관련된 뭐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아볼 수는 없고 기출되었던 문제 중심으로 해서 이론적인 부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부분 출제되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학습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다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 보안기사, 그다음에 산업기사 관련된 상세 출제 기준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첫 시간은 이렇게 출제 기준 소개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정보보안기사, 그다음에 산업기사 해당되는 시스템 보안 첫 번째 과목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